근데 실질적으로 치약의 효과는 저는 1%도 안 된다고 봐요. 오, 저희는 아니까 쓰는데 일반 사람이 이거 쓰면 못 써요.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미니시 치과병원의 대표 원장님이신 강정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치과에서 정말 중요한, 치아 관리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좀 해주시려고 오늘 모셨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게요. 너무 중요한 뭐 칫솔질, 요즘에 잇솔질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따라하셔야 될 것, 양치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강정호 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부터 이제 설명드리면, 이 치면은 사실 잘 닦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넓은 칫솔을 쓰는 이유가 치아 표면을 효율적으로 잘 닦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된 칫솔을 쓰는 거예요. 네. 잇몸 닦는 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치아면은 이렇게 쉽게 닦이죠. 빠른 시간 내에. 네. 특히 어디서 충치가 생기냐면, 이 어금니를 보시면 이렇게 골들이 있어요. 골들. 그렇죠. 예. 예. 이 골이 치명적인 거예요. 아. 예. 근데 이것도 사실 20, 30대가 지나가면 잘 안 생깁니다, 충치가. 아, 그래요? 아기 때, 그러니까 유아 때, 소아 때 이런 부분을 잘 닦아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을 이런 칫솔로, 넓은 칫솔 가지고 이 틈 잘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잘 닦아주고 또 위아래로 닦으라 하잖아요. 네, 골 따라서 이렇게 네. 닦아주는 게 일반적으로 치아를 닦는 방법이에요. 아, 치아. 예, 치아를 닦는 거는 넓을수록 좋죠. 왜? 효율적이니까. 네네.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닦이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잇몸. 잇몸. 잇몸은 어디서 탈이 나냐면 바로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 경계선. 네. 치아와 치아의 골 사이. 네. 여기도 충치가 잘 생겨요. 이 골 사이, 그리고 잇몸병은 다 여기 생깁니다. 왜? 여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플라그가 쌓이게 되고 치석이 되고 해서 여기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손톱 보시면 어때요? 큐티클 있죠? 그쵸. 똑같은 원리예요. 네. 큐티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틈새가 생기면 포켓이라 하거든요. 여기 공간이 생겨서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안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이제 이 칫솔로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칫솔을 달리 써야 되는 게, 지금 칫솔을 보면 어때요? 모아져 있죠. 아, 예. 모아져 있는 이유가, 이거는 이를 닦으라는 칫솔이 아니에요. 잇몸을 닦고. 잇몸 쪽이에요. 아. 이걸 파고 들어가요. 아. 파고 들어갑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를 파고 들어가고요. 심지어 이렇게 닦으면은 이 솔모가 반대쪽으로 뚫고 나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 사이를 일단 뚫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치실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치실처럼. 그리고 이 포켓, 우리 아까 큐티클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사이로 파고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를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진 설계가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치과 의사들이 주로 쓰고 있거든요. 아, 네. 저희는 아니까 쓰는데 네. 일반 사람이 이거 쓰면 못 써요. 이 안 닦인다고. 아, 그러면 두 개 갖고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이를 닦는 용이 아니에요. 잇몸을 닦는 용이고 치아는 이걸로 닦고 잇몸은 이걸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써야 돼요, 사실. 예. 그래서 뭐 아침에만이라도 이걸 썼으면 밤에 한 번이라도 꼭 이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잇몸 쪽을 진동을 주면서 파고 들어가게 해서 치아와 잇몸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걸 안 쓰신 분들은 피가 납니다. 아, 그렇게. 왜 그러냐면 접근이 안 됐던 부위에 염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피가 나오면 오, 놀라지 마시고 잘 닦은 거예요. 아, 잘 닦은 거예요? 잘 닦은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피는 일주일 전에 멈춰요. 아. 그러면 염증이 없어진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예. 그러면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한번 이제 쓰셔서 이 맛을 알게 되면 다른 걸 못 써요. 네,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잘 닦아야 되는 게 맞군요. 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네. 한 번을 닦더라도 네. 제대로 닦자. 제대로 닦자. 오히려 잘못된 네. 양치 방법은 이를 오히려 망가뜨린다. 망가뜨린다. 예. 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꼭 한번 저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치약. 네. 네. 치약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뭐 너무 좋은 치약이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미백도 있고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치약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네. 치약을 쓰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치약의 효과는 저는 1%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요? 예, 아까 칫솔질, 네. 이 행위,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 칫솔의 형태. 형태. 그래서 꼼꼼한 데를 우리가 닦아내는,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치약은 화학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약제의 성분들이 사실 중요한데, 사실 효과가 좀 미비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치약의 효과가 1%도 안 된다 하면은 치약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근데 저도 써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네. 텁텁하잖아요. 아, 텁텁한... 입냄새 나고 왠지 아, 예, 그런 것 때문에 상쾌해지니까. 좀, 예, 상쾌한 것 때문에 쓰고 있고요. 실질 목적 바에 네. 목적성에 맞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잇몸에 염증이 네. 있는 경우는요. 네. 그 염증 완화제가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잇몸 치은 간단한
경미한 치은염에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일 중요한 네. 거. 네. 시린이에는 또 효과가 좀 탁월합니다. 주로 이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네. 무기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를 시린 거를 좀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탈감작이라고 해서 예민한 치아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또 성분이 있어요. 감각을 조금 무뎌지게 하는 네,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성분이 들어간 치약들이 있긴 해요. 아~ 예, 그래서 시린이에는 사실 이런 치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건 또 특별한 그런 게 중요하군요. 예, 아~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충치, 풍치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 치약을 쓴다는 것은 좀 경미한 효과가 있다고 아~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충치나 풍치의 목적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잇솔질이 중요합니다. 잇솔질도 중요하다. 요즘엔 칫솔질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제 잇솔질이라는 말도 예, 잇몸까지 하니까 맞아요. 예. 네, 아까 또 이제 칫솔 뭐 칫솔질과 칫솔도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동 칫솔. 아 예. 요거는 활용하는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전동 칫솔도 이제 그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과거에 이렇게 회전 방식 있죠. 로터리 네.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잘 보시다시피 이런 넓은 면적을 활태하게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만은 틈새를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네네.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체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양치질을 원활하게 못하는 소아 같은 경우 또 칫솔질에 이렇게 재미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용도로서 쓴다면 괜찮지만 실질 가장 중요한 잇몸 아까 말했던 치아 잇몸 경계 부위를 제거하기는 용이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예, 네. 본인에 맞는 구강 상태와 상황에 맞는 네. 제품을 잘 써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스케일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일링을 우리가 많이들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정말 자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스케일링은 치과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라고 보시면 아,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정말 정말 중요한 치료예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우리가 아. 양치를 하더라도 어때요? 저도 양치를 100% 잘 하지 못해요. 저희가 제일 전문가인데도요. 한번 제가 받아봤어요.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냐면 그 디스클로징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빨간 약이 시약이 있습니다. 시약을 딱 이렇게 발라놓으면 플라그랑 결합이 돼요. 빨간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로 양치를 쭉 해보고 남으면 만약에 플라그가 남아있으면요 빨간색이 남아있어요. 아. 저도 이거 하고 나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닦인 부분이 안 있더라고요. 닦인 부분이 있다. 예. 이게 축적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그는 48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굳어요. 이제 경화가 되는 거죠. 오. 그게 바로 점점 시간이 되면 점점 돌처럼 딱딱해져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양치로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그게 치석이구나. 예, 이게 바로 치아와 잇몸 경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쌓이게 되거든요. 네, 네. 이게 바로 치석이에요. 아, 네. 근데 치석은 어때요?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렇죠. 세균 덩어리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더 플라가 잘 붙어요.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양치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관리를 하고 스케일링을 항상 3개월, 6개월 사이에 한 번씩 해주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풍치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3개월에서 6개월. 네. 아,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네. 한 번 한다. 플라가 잘 끼시는 분들은 치석이 잘 끼시는 분들은 좀 짧은 주기로 가시면 되고요. 네네. 또 그 잘 안 끼신 분들도 있어요. 타액이 또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양치도 잘하고 그러신 분들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잇몸은 진짜 질환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아주 경각심을 오늘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빨리 가서 양치를 하고 싶네요.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